자, 제가 지금 이 베이트 로드를 커틀 펀치 말고 다른 로드를 꺼냈는데, 요 로드는 커틀 몬입니다. 꼬미 저희 로드인데, 한치를 사용하셔도 상당히 좀 괜찮은 힘새의 로드예요. 지금 이카메탈 100g 짜리를 달고 있어요. 한 27호 정도 되는. 27호 정도 달아도 상당히 좀 허리가 괜찮은 그런 타입입니다. 커틀몬 160M 이고요. 저희 이제 커틀몬 160M, 160M 플러스 157MH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,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한치를 사용해도 괜찮다, 한치 사용해도 좀 훌륭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꺼내봤습니다. 팁은 이제 메탈 팁이에요. 장 티타늄 팁인데, 25cm 정도 되는 티탄 팁이 긴 그런 타입이고, 허리가 좀 빡빡합니다. 그래서 이제 밴딩 포인트를 이쪽에 잡아서 티탄에서 밴딩을 잡는 거죠. 티탄에서 이제 감도를 느낄 수 있게 입질이 들어오면 이것을 이제 까딱까딱하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어요. 그리고 당길 때는 허리가 좀 빡빡한 거 보이시죠? 그래서 랜딩이나 한치 랜딩이나 호킹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래요. 한치 시즌에는 이걸로 한치 베이트 이카 사용을 하시고, 아니면 베이트 오므리로 사용하시고, 쭈꾸미 시즌, 갑오징어 시즌에는 이걸로 쭈꾸미 갑이 같이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저희는 원래 그 전문대를 전문으로 만들긴 하는데 성향이 비슷해서 사용했어도 될 것 같아요. 어우, 근데 지금 갑자기 또 막 해파리 떼들이 엄청나게 막 난리 났어. 해파리가 그걸 보여드릴게요. 자, 올라옵니다. 20m권에서 한두 마리씩 나오는 것 같아요. 25! 아, 잠시! 지금은 커틀몬 160M 모델입니다. 27호를 달았고요. 베이트 오므리로 운영을 해보고 있어요. 힘새 상당히 괜찮죠. 꾸미랑 갑이랑 쓰셔도 되고, 이렇게 한치 때 베이트, 한치 이제 나올 때 베이트 때로 쓰셔도 됩니다. 아, 좋습니다. 어우, 자.